번도 밝힌 적이 없어. 내가 샀다는 것을 밝힌 적이 없어. 하긴 너 뭐 단타 그때 뭐야 BNK를 치고 뭐 단타 치고 있어 요새 지금? 아 그렇네? 그리고 나 오늘 살라고. 뭘 또 오늘 사? 야 지금 좀 반전 돼? 어? 그럼 좀 달려? 그럼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살 거야. 아 드디어 팔았다. 그니까. 어 그치. 그래서 수익률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Yeah. 커피도 집에 먹고 막 이러잖아. 근데 제 라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수벅의 라떼가. 드디어 먹네요. 나도 좀 줘봐. 맛있지? 맛있어. 이제 이 정도 먹어도 되잖아. 어? 왜? 엔비디아 팔았으니까 이 정도 먹어도 되잖아. 아 엔비디아 수익실현 해가지고? 어. 아 사실 뭐 그거과는 뭐 관계가 없긴 하지만 근데 아 드디어 팔았다. 그니까 1년 6개월 걸렸어. 그러니까 1년 6개월 걸렸고 근데 원래는 그거보다 더 훨씬 오래 가지고 갈 생각으로 산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사고 얼마 안 있다가 물리고 계속 손실 중이다가 진짜 엔비디아도 반토막 갔었지? 반토막 갔지. 왜냐면은 우리 엔비디아가 평단이 야 반토막이 뭐야 280이었는데 108까지 빠졌으니까는 와, 거의 60% 간 거 아니냐? 야 그랬었구나. 엄청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수익이 됐고 그리고 뭐 명상 뭐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290이 되면 팔겠다 했잖아. 근데도 그놈의 욕심이 290에 매도 그거 누르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 파는 날 내가 수요일 그 장에 팔았거든. 그때 계속 290을 갔다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287, 288 계속 그러는 거야. 그 아씨 모르겠다 그냥 팔릴렘 팔려라고 내가 걸고 그냥 잤거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없는 거야.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 나도 좀 이상했어. 뭔가 이렇게 우리 딱 그 계좌 딱 열면은 딱 테슬라 있고 TSLR 있고 엔비디아 있는데 다들 다 파란색이었잖아. 맞아. 근데 엔비디아만 딱 수익이어가지고 딱 그 빨간색 수익 보는 그 맛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니까는 이제는 손실밖에 없는 거야. 맞아. 계좌 쳐다보기가 싫어 그러니까. 아 그래? 아 그래도 어쨌든 수익 실현을 한 거잖아. 이제 그 빨강이는 이제 우리 게 된 거잖아. 아가씨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돈을 만들어 버린 거지. 그치 그 계좌에 있을 때는 사실 뭐 우리 게 아니었는 건데 이젠 진짜 우리 게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수익률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14.5%? 한 200만 원 정도? 1450만 원어치 사가지고 200만 원 정도니까는 나쁘지 않지. 그래.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시간에 이제 대입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1년 6개월을 투자했으니까는 18개월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씩 뭐 번 거야. 그래서 뭐 나쁘지 않지. 우리가 이거를 뭐 은행에 넣었다고 뭐 적금을 넣었다 하면 이거보다 더 못 벌었을 거니까. 기대한 바와는 매우 다르지만. 어, 그렇지. 이제 기대한 바와만 많이 다르지만. 왜냐면 근데 우리가 운이 없었어. 왜냐면 이제 우리가 딱 진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거의 미국 증시 나스닥이 거의 16,000? 16,000 거의 최고점 찍고 한번 이제 꺾여서 이제 우리는 우리 단으로 이제 좀 분석 좀 했다고 해가지고 아 이제 나스닥도 떨어지는데 최고점 찍었으니까 조정 좀 받네. 엔비디아도 좀 조정 좀 받네. 그래가지고 300 깨지면 들어갔던 거였잖아. 근데 그치, 이제 그게 이제 조금씩 샀지. 어, 근데 그게 이제 조정이 아니라 하락이 시작이었지. 대폭락의 시작이었지. 대폭락의 시작. 운이 좀 없었지. 원래 진짜 우리가 이 200만 원 먹으려고 취한 건 아니긴 했잖아. 글쎄 모르겠다. 운인지 실력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가 부족했다. 뭔가 부족했고 그리고 우리가 금리 인상을 너무 이제 얕잡아 봤지. 이럴 줄 몰랐지. 금리 인상을 얕잡아 봤지. 이럴 줄 몰랐지. 큰 교훈을 얻은 그래도 그래도 손실 아니고 200만 원 수익 실현하니까. 근데 어제 테슬라 주가 오른 이유가 일론 머스크 이제 트위터 CEO에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것 때문이야? 글쎄 이제 테슬람들은 그거에 환호성을 이제
하더라고. 왜냐면 이제 트위터를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니까. 아니 그럼 여태까지 이 사람이 테슬라에 신경 안 썼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들? 진짜? 아 그런 건 아니겠지. 근데 이제 자기가 CEO 쪽에서 내려오겠다라고 뭐 투표도 했었는데 내려오겠다가 더 많았었고. 그런데 빨리 그 멍청한 CEO인가? 막 이런 막 그런 빨리 그 구하겠다고 했었잖아. 이 자리를 이런 이렇게 힘든 자리를 할 멍청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죽였다고 했지. 근데 여자인가봐 쉬라고 여자 했어. 뭐 6주 안에? 맞아 맞아. 그랬다고 하대. 글쎄 몰라. 나는 뭐 이게 뭐 물론 뭐 되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소식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게 뭐 난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아. 하여튼 뭐 물론 그것 때문에 진짜 주가가 오른 거라면 나는 좀 웃기긴 한데 그래 더 열심히 테슬라 요즘에 할 일이 되게 많더라. 내가 최근에 무기력증이 왔잖아. 그런데 내가 그저께는 진짜 되게 힘들었는데 갑자기 그 테슬라 라이브가 떴는데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 리튬 그 정제소 그걸 하는데 자기가 그 삽도 직접 내리고 삽 푸고 이러는 거 보는데 아니 이 남자는 진짜 이렇게 바쁘게 사는구나 진짜 미친 듯이 사는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내 따위가 뭔데 무기력이 오나 뭘 했다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일 진짜 많이 하잖아. 그니까 이제 뭔가 트위터도 다른 CEO한테 맡겨도 될 만큼 뭔가 이제 좀 다져졌나 봐. 그치 이제 트위터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뭐 흑자 전환 그런 분기점이 오고 그런다고 했었잖아. 온다고는 했는데 이제 와야 오는 거지. 근데 진짜 어쨌든 그렇게까지 한 거는 그 재물을 건전하게 만든 거는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이제 막 되게 진짜 막 이렇게 막 과감하게 딱 하고 그치, 정리하고 그랬었던 게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럼. 대단한 건 맞아. 버핏 할배도 그랬잖아. 일론 머스크에게 맞서지 말아라. 일론 머스크에 맞서서 경쟁하지 마라. 그의 방식이 오라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지금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덤벼봤자 지금은 아무도 못 이기는 것 같아. 그런 세상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어제 또 그런 뉴스가 터져가지고 F장에서 좀 올랐더라고. 맞아. 근데 이제 아직 그래도 꼴랑 뭐 170 초반대이긴 해. 근데 나 이제 최근에 내가 이제 테슬라가 150대에서 나는 이제 테슬라를 추면 안 하고 TSLR을 추면 했었거든. 그치. 그래서 평단을 원래 11달러대였는데 9.8달러까지 낮췄어. 그래가지고 뭐 프로장에서 보니까는 9.7 몇이더라고. 아, 그래?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오늘 좀만 더 오르면은 내가 이제 스윙 투자 하려고 했었던 TSLR은 이제 나는 이제 곧 수익권 올 것 같아. 아, 좀 더 살 걸 그랬어. 아, 넌 좀 샀냐? 나 이거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 내가 TSLR을 샀다는 하긴, 것을 밝힌 적이 없어. 하긴 너 뭐 단타 그때 뭐야 BNK를 치고 뭐 단타 치고 있어 요새 지금? 나 TSLR 샀잖아. 모른 척하지 마. 연기하지 마. 아 연기 안 되네? 아 나 TSLR을 샀는데 내가 10달러대에 샀거든? 그리고 났는데 10.8인가 그럴 거야 아마 늦게. 근데 내가 되게 후회했어 사고. 계속 떨어지는 거야. 너가 그러니까는 그때 뭐에 홀려가지고 아니라고 테슬라 실적 발표하기 전에 TSLR을 샀어. 내가 왜 샀냐면 내가 계속 이제 단타 칠 거를 찾는데 암만 찾아도 정말 주구장창 떨어지는 게 테슬라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산 거야.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하면 나는 좀 좋게 봤거든.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렇게 대폭락할 줄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 그래서 지금 나는 그리고 나서 오를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추가 매수도 안 하거나 그냥 다행히 정말 다행인 거는 1,000만 원 다 안 사고 500만 원만 샀어. 그래서 지금 500이 남아있다? 테슬라 그러면 지금 뭐야 150대까지 떨어지고 했을 때도 그때도 안 샀어? 하나도? 안 샀어. 왜 안 샀냐?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계속 떨어질 것 같아서 내가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 없어 지금. 그래서 나 지금 손실률이 지금 확인해보니까는 지금 9%네 나? 그거밖에 안 돼? 아니야 도대 나 14% 아니야? 9%야 아 좀 올라가지고 아 그렇네? 그리고 나 오늘 살라고 뭘 또 오늘 사? 야 지금 뭐 야 달리든 말 150... 올라 사야 돼. 야 150대 놓치고 160대 안 사고 야 지금 또 170대니까 지금 괜찮아. 사냐? 괜찮아 어쨌거나 나 지금 손실 중이니까 사도 돼. 달리는 말이 올라 타야 돼. 그래갖고 나처럼 사서? 이렇게 150대에 샀었어야지. 그때 샀으면 더 좋았겠지. 그랬으면 난 이미 이제 수익이 됐겠지. 근데 이제는 뭔가 분위기가 이제 좀 반전돼? 그럼 좀 달려? 그럼 달리는 말이 올라 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살 거야. 오늘 한 200만 원 살까봐. 아 진짜 알아서 해. 물리지나 말고. 어쨌든 뭐 TSLR 물리는 거면은 뭐 테슬라에 물린 거니까는 뭐 나도 뭐 상관없다마는 괜히 이상한 거 사가지고 진짜 아니
근데 TSLR도 레버리지잖아. 1.5배잖아. 그러니까 이게 물을 안 타고 테슬라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손실률이 계속 커지더라고. 당연하지. 그래갖고 아 1.5배도 1.5배는 아니,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레버리지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갖고 이제 오늘 좀 탈게. 오늘 좀 타고 맘대로 해. 맘대로 하고 물리지나마. 근데 알지 테슬라는 물려도 마음이 제일 편해. 아 그게 지금 내 단타도 지금 테슬라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진짜. 아 진짜 내 사고 되게 후회했어. 내가 왜 테슬라를 샀을까. 단타만큼은 다른 걸 쳤어야 됐는데. 근데 다른 종목이 떠오르지가 않는다. 아는 게 없어. 어쨌거나 모두가 기다렸던 트위터 CEO 내려오는 거 되게 기다렸잖아. 그치. 그래 이거 되게 굿뉴스로 받아들여서 이번 기회에 그냥 확 올라라 그냥. 야 최근에 뭐 실적도 나쁘지 않았지. 그다음에 뭐 무디스 신용 등급 평가도 정크 등급에서 적격 이제 투자 적격 등급됐지. 그랬는데도 주가 안 올랐거든. 야 트위터 CEO 내려온다는 이제 그 뉴스로 주가 좀 오르려나? 이걸로도 안 오르는 거 아니야? 나중에 또 근데, 결국 본장에서 다 꼬라봐가지고. 근데 나는 이걸로 주가 오르는 게 난 좀 너무 웃겨. 사실 난 이걸로 주가 오르는 게 좀 웃겨. 그러니까 진짜 테슬라의 리스크는 CEO다. 그랬나봐. 그랬나봐. 그게 이제 해소가 되니까 주가 떡상으로 가는 건가? 오늘 또 그거 미국 부채 그거 상향 한도 협상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딱 그것까지도 잘 돼가지고. 좀 이번 주에 180 정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잘 되겠지. 설마 그래. 뭐 한 번도 디폴트 해본 적이 없대. 건국이래. 맞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갈등만 했지만은 이랬는데 최초. 최초로 막 디폴트. 미국 역사상 최초 미국 디폴트. 에이. 난리 나는 거지. 그렇지 난리 나는 거지. 난리 뭐. 나는 거지 뭐. 그래. 설마. 그녀는 누굴까? 트위터의 새로운 CEO 누굴까? 나 한 명 예상되는 사람 있어. 그렇지만 말하지 않을게. 네가 싫어할 것 같아서. 하, 맛있다. 가자.